태국의 금은보 김보아씨 반갑습니다.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차주인 신공간을 위해서 김보아씨 사드리겠어요. 자존심 상해. 유행어 제조기셨어요. 소사 소사 맙 소사. 아이 사람아 뭘 그리 놀라나. 목 노는 아느냐 김밥이 엊그리 터졌네. 네, 이렇게 유행어가 많았다는 거는 그만큼 그 시대에 완전 탑을 찍었다는 거거든요.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진짜. 근데 김과 씨를 기죽게 한 그 힘든 일은 어떤 거였어요? 하루는 그 녹화하는데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내가 그 전화를 깜빡 까먹은 거야. 까먹고서는 그거 한 며칠 있다 돌아가셨거든요. 임종도 못 보고. 그리고 그게 너무 걸려.